제목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주제는 다니엘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그냥 무작위로 막 질서 없이 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종말론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병들고 오염된 모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명을 새롭게 다 창조하셔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게 부활이라 하잖아요. 부활.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 병든 자도 없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본문이. 자, 이 다니엘서 4장을 이제 우리가 앞에 3절만 읽어봤는데, 다니엘서 4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또 다니엘의 믿음 좋은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아닙니다.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인간 주인공, 물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주인공은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1절 읽어봤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린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고 바벨론의 다른 꿈 해석가들은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해석해 주죠. 오늘 내용도 이 일련의 사건들, 자기가 꾼 꿈과 그 꿈이 해석한 그대로 성취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을 지금 자기의 입으로 간증하는 내용이 4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야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자기 인생의 최근 한 10년 안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방 왕이었지만 그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다 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좀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 뭐 여기 본문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인간의 교만과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총명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자, 1절, 2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이 깨달은 이 너무나 놀라운 일, 이거를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족의 전 백성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하고 높이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 이 나라, 거의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 나라 전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의 이제 이 꿈 이야기고 꿈을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인데, 그 꿈이 뭐냐?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꿨어요. 이 꿈 이야기가 10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꿈. 다니엘서 읽으면 꿈 얘기가 자꾸 나와요.
꿈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들판에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들판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큰지 그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닿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잎, 아름다운 이파리와 열매, 탐스러운 열매가 막 그냥 주렁주렁 열렸어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그 큰 나무에 날아와서 거기 깃들여 있고 그 밑에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예? 짐승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면서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거기서 그렇게 쉬면서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저 땅끝에 있는 사람도 다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 나무가 그렇게 엄청난 큰 나무가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속에서 보는 거죠. 큰 나무가 와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거룩한 순찰자라 그랬습니다.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갑자기 나무를 그냥 팍 밑둥가리를 잘라버리는 나무를 밑둥가리를 확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쓰러졌겠죠. 그러더니 거기는 이파리를 다 털어버리고 열매도 다 털어버리고 새들도 다 쫓아버리고 거기는 생명체들 동물들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뭐만 남았어요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잖아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루터기를 꽁꽁 묶어놨습니다.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거룩한 순찰자가 와서 이게 이제 순찰자의 말을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예. 자, 이 말을 마치자마자 순찰자의 말대로 그대로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참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또다시 왕이 번민을 하게 되고 두려워했어요. 아니 그렇게 번창하던 나무를 갑자기 그냥 순찰자가 큰 소리로 말 한번 하니까 다 잘라버리고 말대로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 해석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7절에 아무도 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전에도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 생각이 나가지고 8절 9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왔습니다. 그 다니엘 왕이 이번엔 꿈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고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듣고 해석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니 번민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징조냐? 조금 더 숨김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될 수 있다면은 이 꿈이 왕이 아닌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지.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꿈 해석을 해주는데 그 나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 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그랬어요. 그 나무는 바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하늘 끝까지 예? 그 끝이 이르고 저 땅 끝에서도 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동물들이 와서 그늘에서 쉬고 다 열매를 따먹을 정도로 그 큰 나무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그 천사의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미퉁아리 잘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나무는 쓰러지고 그루터기는 묶여있고 새들은 다 도망가고 동물도 쫓겨나가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열매는 다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느냐. 왕의 권세가 이 나무처럼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여져서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여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잘렸잖아요. 그 나무가 잘린 것 같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의 대적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7년 동안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왕을 모반했나 보죠. 모반할 건가 보죠. 그래서 그 쫓겨나가가지고 숨을 데가 없으니까 산속에 가서 짐승들 사는데 숨어가지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다 일어났다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에게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권세가 막 지금 이거는 그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간증하는 거니까. 예?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자기 권세가 막 하늘 끝까지 예? 막 올라갔고 땅 끝까지 자기 권세가 다 퍼졌는데 어느 날 자기 신하들 중에서 대적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그냥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궁에서 그냥 밤중에 도망가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살았는데 예? 사람들한테 들키면 죽으니까 거기서 짐승들하고 섞여 살면서 짐승처럼 짐승이 먹는 거 먹고 7년 동안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 해석대로 자기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7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회개해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7년 만에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게 오늘 4장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자기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벌어졌던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으니까 거의 뭐 앞뒤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되는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중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쫓겨나가서 짐승처럼 예? 그렇게 처참한 생활을 이 왕이 했는데 그 7년 동안에 아주 그 값진 그 학교를 다닌 거죠. 예? 그걸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오늘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깨닫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삶으로서 깨달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듣고 5분 안에 깨닫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깨달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 예? 이 바벨론 제국을 실제로 통치하는 분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잖아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는 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 누가 통치해요? 이 7년 동안에 이 고난의 행군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다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명령 하나면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쫓겨나가가지고 산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짐승들이 먹는 거 먹고 살면서 그렇게 낮아져가지고 초참하게 사는 7년의 삶을 통하여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17절에도 이걸 다시 한번 또 간증을 합니다. 아주 값진 간증이에요. 값진 간증.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극히 높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시지만 초월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 어떡하세요? 인간의 역사에 내재하시면서 인간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는 누구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세계에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 왕이든 다 최고 지도자 권력자들이 있죠. 예? 자,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라고 교만하게 권좌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7년 동안 쫓겨나서 죽을 겁이 다 넘기면서 이 짐승처럼 살리기 전까지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어리석게. 그런데 깨달은 거죠. 인간의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여 개의 나라가 있고 거기다 이제 왕이라 그래봅시다. 왕이라고. 그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왕들은 그냥 인간 지도자일 뿐이고 실제로 그 나라들 하나하나를 다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도로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폐하는 분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다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 권세자 그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기의 권세는 자기의 게 아니에요. 예? 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소불위의 권세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계세요. 권세는 그 권력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권세자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권세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신 목적에 맞게 권세를 행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에? 하나님이 왜 왕을 주셨죠? 로마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권세를 주셨습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인간 왕은 없어집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왕이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해. 그래서 스스로 망해버리고 지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권세를 세운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서를 세웠는데 그 권세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함.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정의를 시행하고 악을 징벌하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왕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는다면은 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통치할 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정부를 또 그 왕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합당한 합법적인 그들의 부탁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모범 시민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타락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타락한 정부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정부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왕론을 읽으면은 기독교 저항론이 나와요. 저항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잡은 왕이 이 권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목적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 권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깨닫고 그 일을 잘할 때는 모든 신민들이 왕을 존경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왕이 권력은 항상 타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타락한 권세가 나오죠. 짐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용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이 타락하게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은 타락한 권력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미움과 증오에 기초한 폭력이나 물리력을 통한 저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 활병 들고 나가고 무슨 강목 들고 나가고 몽둥이 들고 나가고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기반을 둔 기도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이 불의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권력자들 앞에 나가서 과감하게 선포했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주제는 다니엘이 너무나 훌륭하게 오늘 본문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이 느부갓네살을 깨달은 것,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람은 7년 동안 짐승 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에 아무리 어둠이 짙게 드리워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잠깐 악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악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권세 위에 진짜 권세자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그 권세는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은 승리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저 적도로 부근을 해가지고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지금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한 15시간 이내에 가면은 지금 수천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로 권력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동차 타고 2시간만 가면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저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책만 소유해도 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습니다. 지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저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잠깐 동안 악의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저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저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도 이분들이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시죠.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 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봤죠. 이 땅에 권세를 부리던 권세자들이,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잖아요. 지금 저 건재 앉아서 큰 소리 뽕뽕 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불의한 권력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직접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온 세계와 우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왜 어떤 사람이 순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평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죽었는데, 죽어버렸는데, 에? 이 세상의 지평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다스리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저렇게 끌려가서 매맞고 고문당하다 죽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는데. 이 세상의 지평으로만 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악이 존재하는가. 그러나 우리의 지평을 이제는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지평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으로 넓혀야 돼요. 영원으로. 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시간이, 짧은 시간. 우리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역사 속에 살다 가지만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 순교자들을 뭐 칼로 목을 잘라 죽였던, 뭐 찢어 죽였던, 총을 쏴서 죽였던 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죽였던 순교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죽인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이런 자세한 종말론까지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7년 동안의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열국을 다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7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깨달아,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7년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이걸 다 경험했으니까. 그냥 설교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권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자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고난은 당했지만 정말 값진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꿈 해석을 해준 다음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1년이 더 있었어요. 1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12달이 지나는데도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 왕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종종. 목사들도 종종 이런 마음을 품어요.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자, 12달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예? 꿈에서 그래 줬으니까 잘려가지고 자기가 쫓겨나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예요, 12달.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예? 그 꿈 해석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럼 점점 더 자기 권세는 커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어요. 높은 왕궁 지붕에 탁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바벨론 제국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기가 한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대로 내가 뭐라 했냐면은 이 큰 바벨론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그 광대한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니까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예?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이뤘느냐?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해서 내 도성이 되게 했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말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자기가 지금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의 말은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교만이.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업적을 자랑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과 자기 만족은 큰 죄악이고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지게 돼요. 이 목사들도 그런 경우에 많이 빠지죠.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업적을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교만해져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다가 자기 자라난 집을 미니어처로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데는 주부의 1번부터 5번까지가 그 담임 목사 맨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이 교회를 이루었으니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대단해.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야. 에?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과 자기 민족의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뭘 잊어버려요?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에? 이 교만한 것은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싹 빼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배은망덕한 죄가 뭐예요? 교만죄예요. 교만죄. 교만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낮추셔요.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셔요.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저 하늘 끝까지 높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 끝까지 낮췄어요. 땅 끝까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와서 집도 있고 여기 돈도 이만큼 모아놓고 부동산도 있고 야, 참나 대단하다. 에?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교만한 상태, 자기 만족의 상태에 빠진 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지. 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주신 거 뭐 하겠어요? 그걸로 다윗처럼 다 하나님께 드리겠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예? 내 게 아닌데 뭐. 항상 감사하죠. 감사. 자,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낮추셨는지. 시작.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모습을 보세요. 독수리처럼 머리 나 삐죽삐죽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지그지 뭐라 그래 애들이 그지그지 상그지가 된 거지. 상그지가 돼서 짐승처럼 사는 왕이었는데요. 대제국의 왕이었는데 그 교만할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려서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 누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간증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예? 하늘까지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 땅끝까지 낮추신다. 내가 이걸 경험했다. 놀라웠게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방 왕이 깨달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혹독하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혹독하게. 근데 7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7년 동안 그 짐승처럼 살면서 다니엘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그래서 7년 동안의 그 짐승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36절 3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목회자의 설교도 아니고 이방왕의 간증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낮추셨지만 내가 그 7년 동안에 짐승 생활하면서 겸비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총명한 지혜를 주시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떠났던 신하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걸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늘 감사하시고 야 나는 대단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 짐승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를 높여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다니엘서 강해설을 쓴 구약 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 그래서 읽어보고 아, 이 부분을 좀 더 설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누가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변화시켰는가? 이 부분이에요. 예?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그랬던 이 사람을 누가 도대체 이렇게 변화시켜서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만들었는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통치하에서 고위 관직을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자기 나라를 침략한 민족입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해 들어와서 성을 다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약탈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던 자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다면은
거기에 가서 관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중에 아주 친일파, 요새 뭐라는 친일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거기 가서 관직을 가지고 지금 왕을 섬기는, 그것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왕을 섬기는 관직을 아주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표적판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다니엘은 반역자예요. 예레미야도 반역자예요. 반민족주의자예요. 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평안할 수 있도록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선한 말해도, 일본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고만 해도 무슨 친일파라 그러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에?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이상 어떤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속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민족주의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사회동포주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한 가족이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치고 편협한 그런 민족주의적인 생각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를 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기꺼이 관직을 맡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다니엘 6장에 가면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지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모골레가 뒷조사를 했는데 먼지 하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는 기독교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민족만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다른 민족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민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거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민족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민족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아주 이기적인 개념이에요. 이기적인 개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민족주의 때문에 1차 대전도 일어나고 2차 대전도 일어나고 민족이 하나 이데올로기가 될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담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자기 나라가 망했지만 느부갓네살에게 망했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그 일을 했어요. 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보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를 보여줘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이 대제국의 왕이고 이 다니엘은 그냥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관직을 준 하나의 작은 신하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은.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신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바벨론식 새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굉장히 높여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지금 이게 조서잖아요. 조서. 조서를 통해서 간증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의 전 신민이 다 읽을 거라고 이거를 지금.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존중하고. 또 다니엘이 이 꿈 얘기를 듣고 범민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왕에게 임할 일인데 어떡하지? 순간 그랬잖아요. 범민할 때에도 꿈 해석을
말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머뭇거릴 때 왕이 뭐라 그랬냐면 번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어보면은 왕이 상당히 신뢰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뭐 밑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측근이 따르잖아. 측근.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속마음까지도 약함까지도 다 얘기하고 예? 자기 진심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정말 측근이 있죠. 측근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는 말은 그런 정말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측근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니엘을 그만큼 굉장히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범민하지 말고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라. 괜찮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니엘은 왜 이렇게 왕한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가서 공직 생활할 때만이 아니 공직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거기에 있는 최고 높은 사람에게나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나중에 전할 때 그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힘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공직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소명을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는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왔어요. 아주 샅샅이 뒤졌는데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하나도. 6장에 나와요. 이제 그게. 그래서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왕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사회에서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능하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중요해요. 그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렇게 되어야만, 그렇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아야만 정말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게 뭐 자기 직장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삶이 엉망인데 엉망인 사람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안 돼.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합니다. 가감 없이. 꿈을 통해서 계시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요. 그 나무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권세가 번성하다가 어느 날 사람에게 쫓겨나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꿈, 왕은 꿈 해석만 부탁했어요. 그런데 해석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조언까지 합니다. 조언. 강력한 조언을 해요. 다니엘이. 왕이 부탁하지 않은 걸 한 거죠. 여러분 이 권력자의 속성이 어떤지 아세요? 권력자는요. 자기의 실정이나 실수를 직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내가 직언할 거야. 그래 생각하죠. 그러나 권력자는 그 누구도 자기의 실정이나 잘못을 솔직하게 직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들의 실정을 지적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면 목숨을 걸고 왕의 실정을 지적하여 고칠 것을 과감하게 건의합니다. 왕이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의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쫓겨나가가지고 짐승처럼 지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만일 그것을 면하려면은 왕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왕 앞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부탁도 안 했는데 혹시 왕이 자문을 구해도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인데 왕이 자문을 구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딸랑거리는 말밖에 안 해요.
딸랑거리는 말밖에 안 해. 그런데 왕이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꿈만 해석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멘. 그런즉 왕이요, 당신이 7년 동안 쫓겨나가서 짐승처럼 살게 될 건데, 그런즉 왕이요, 내가 왕에게 아뢰니다. 정중하게 얘기한 거죠.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예? 공의를 행하심으로 왕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세요. 이거 어떻게 왕한테 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가지고 권력을 남용한 거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공정을. 백성들의 원성이 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지. 아무도 어우 왕이요 만세수라 없어서 왕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다 이 딸랑이 들어가서 이거밖에 안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근데 다니엘이 직언을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왕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세요. 와,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왕이 백성들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왕을 용서하시고 평강을 주실 겁니다. 와, 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잘못된 실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적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적을 한 거예요. 무슨 이념에 비추어 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할 것을 정중했지만 단호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누가 감히 최고 권력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 실정을 과감하게 말하고 사과하고 용서받을 것을 주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나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 선이 뭐예요? 이 사회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선정을 내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은 전부 아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거짓말만 하니까. 왕이 뭐 바깥에 하나만 나가보겠어요? 이에 간신배단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 대통령 혼자 뭘 합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에? 다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보좌관이 필요하고 장관이 필요하고 싱크탱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충신이 돼야 되는데 권력자가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다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다 가서 파란색만 보여주는 거예요. 파란색, 초록색, 조금 짙은 파란색, 군청색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다 그런지 파란지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크리스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장관들, 군 장성들, 검찰, 경찰,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공직자가 있는가? 이런 공직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나라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때 권력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정치를 통해 실현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와 공정을 시정하고 정의와 공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왕에게 건의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있을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왕은 다니엘의 충고를 즉시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1년 동안, 예? 1년 동안,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지만, 7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됐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결국 회개시켜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만든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이 사명, 이교국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가 엄청나게 많은 신민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게 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공직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기 때문에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기회를 보고 기회가 왔을 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은 정직했고 성실했고 진실했고 도덕과 윤리에서 요만큼 먼지라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죠. 왕에게도 신뢰받고 인정받고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중하는 신하가 됐죠. 그 자리에 섰을 때 왕은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선지자의 자리에서 왕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수정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셔서 당신이 행한 불의를 백성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으세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풀므로 당신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잘못한 것 사과하고 그 정책을 시정해서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그 말을 그때 즉시로 받아들였으면 7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고난을 다 당했고 그 고난을 통해 값진 교훈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누구냐? 다니엘이다. 다니엘. 그래서 여러분 꼭 공직자, 뭐 고위공직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도 좋습니다. 공직에 있든 또 여러분이 어떤 사회 조직에 있든 어떤 기업에 있든 어디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 그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도덕적인 모든 성품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서 중요한 때 여러분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어기고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정하도록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진짜 이 시대 다니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값진 교훈,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간증했어요. 첫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왕이 입에서 간증했습니다. 인간 통치자들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충성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께만 충성바치고 살게 해주세요. 첫째 기도 제목에.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으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이 다니엘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서 권력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나